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전유영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떠오르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건강보다는 돈이겠죠. 어쩌면 개개인에게 가장 큰 재난은 경제적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주식 또 스티뮬러스 체크 아니면 unemployment benefit 이렇게 돈을 어떻게 더 받아볼까라는 주제로 영상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요. 변호사인 저에게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상담을 오시겠죠.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분들은 주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Chapter 7 Bankruptcy, 빚을 탕감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9가지의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7 개인 파산은요, 10년 동안 개인의 기록에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다 보면 내 수중에 보유하는 재산이나 앞으로의 수익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전혀 계산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내 빚을 wipe out,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크레딧을 쌓아 올리시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홉 가지의 오해를 추려서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리스 계약이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또 계속 계약 기간 동안은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서류를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이사를 하셔서 새로 아파트먼 리스를 계약을 하셔야 하거나 아니면 원래 기존에 있던 아파트먼 리스를 다시 갱신해야 하는데 주인들이 크레딧 체크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에 렌트비를 어떻게 내오셨는지, 시큐리티 디파짓을 얼마나 거실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상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돼요. 또, 모기지가 있는 집을 소유하신 경우, 지금까지 모기지를 어떻게 내오셨는지, 그리고 모기지의 총 금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뭐 이런 걸 보고 또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사시는 그 집을 계속 소유를 하시면서 뱅크럽시를 파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산을 소유하시더라도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그 재산을 계속 소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챕터 7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재산 목록과 빚 목록, 서류와 함께 쫙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항상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변호사를 고용하실 때는 그래서 항상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 파산을 상담하시는 분들은 주로 unemployment benefit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 unemployment benefit은 엄연히 수입이거든요. 택스도 내고 또 은행으로 바로바로 꽂히잖아요. 내가 직업이 지금 현재 있다 라고 해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는 주의 소득 수준 테스트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은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잘 계산을 해주실 거예요. 이론적으로는요. 평생 동안 내가 뱅크럽시를 몇번 파일할 수 있다라는 제한은 아예 없어요. 대신 파산의 종류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파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의 제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챕터 7을 파일을 했으면 챕터 7을 파일한 다음에 8년이 지나야지 똑같은 챕터 7을 파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챕터 7을 파일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챕터 13을 파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4년이 지나야지만 챕터 13을 파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빚을 졌던 은행이 다시 나에게 어카운트를 열어줄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계속 사용하시던 체킹 어카운트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은행에서 또다시 체킹 어카운트를 새로 만드셔서 데비카드를 문제없이 사용을 하십니다. 은행 거래가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크레딧 카드는 내 크레딧 스코어 그리고 크레딧 히스토리에 따라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행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쪽에서 결정을 크레딧 스코어를 보고 하는 거니까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경우 F1 스튜던트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처럼 Secured Credit Card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처음부터 크레딧을 다시 쌓아 올리시는 겁니다. 파산과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시민권 신청서에 bankruptcy를 파일했냐 안했냐라는 문항이 없는 것 자체가 그 증거겠죠. bankruptcy 신청서를 파일하게 되면 채무 추심, 속히 말해 빚쟁이들이 collection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bankruptcy 청원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collection activity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내 빚이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빚은 언제 사라지냐면 이 모든 파산 신청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discharge에 대한 서류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나의 빚은 정말 officially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탕감할 수 없는 wipeout 되지 않는 빚들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죽어서도 따라다닌다는 그 유명한 세금 있죠? 이 세금 같은 경우는요, offer in compromise 라고 IRS에 따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또 탕감되지 않는 빚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학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렇게 나의 잘못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빚은 탕감이 또 되지가 않습니다. 파산은 사시는 곳, 그러니까 거주지를 기준으로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District Court라고 부르죠. 그 연방지방법원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간혹 혼자서 그냥 대충 구글하셔가지고 파일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불법 서류 대행 업체 이런 분들이랑 하시다가 잘못 서류를 작성하시던지 아니면은 속된 말로 가라로 얘기한다고 하죠. 거짓으로 이렇게 대충 서류를 작성하셔서 그걸 그대로 파일하셔서 문제가 되셔서 dismiss가 되거나 deny가 되셔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많아요. 또 영어만 하시는 그런 변호사님이랑 같이 일을 진행하시다가 도저히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답답하고 아니면 골치가 아프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파산은 본인의 주에서 라이센스를 가지신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해보시면서 대화가 되고 또 신뢰가 가는 그런 분이랑 진행을 하셔서 파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법률 분야에 다 적용되는 똑같은 이야기겠죠?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 개인 파산 챕터 7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오해를 좀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미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새 출발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